여러분 안녕하세요. 10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수질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가지 표현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oncentratio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 concentrate라는 동사도 많이 알고 있으실 테고 그거의 명사형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concentration 하면은 뭐에 focus를 맞추고 집중하다, 집중력 이런 거 쓸 때도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영어 표현을 볼까요? The amount of a component in a given area or volume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어진 공간이나 혹은 양 안에, 그렇죠? 어떤 정해진, 주어진 어떤 특정한 지역 내지는 어떤 볼륨 안에 어떤 한 요소의 양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어떤 뭐 액체 혹은 어떤 땅, 어떤 지역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요소의 성분의 농도를 얘기할 때 얼마나 그게 함유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농도를 갖다가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다, 농도가 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표현이 바로 영어로 concentration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irrigation인데요. 자, irrigation은 우리가 농업, 조경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supplying dry land with water by means of ditches or etc.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핵심적인 개념은 이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요. 이 ditch라는 거는 우리가 도랑 있죠. 그 논두렁 옆에 있는 그 도랑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수단이나 혹은 기타 등등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갖다가 땅에 대주는 것이죠. 농사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수로,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영어로 표현이 바로 irriga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문맥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ter was an important source for people's drinking water and crop irrigation 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물은요,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요. 무엇을 위한 원천인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식수, 마시는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농작물 그런 관계, 그러니까 농작물에 필요한 그 물을 대주는데 농업용 수로 그리고 식수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이 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Dumping waste leads to toxic foam in India's lake라고 했습니다. 자, dumping이라는 거는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투척하는 건데요. 쓰레기를 갖다가 막 버렸더니 투 이하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인도의 호수에 toxic foam, 굉장히 독성이 강한 우리가 이제 뭔가 이 물에서 뭔가 미생물이 분해되고 하면 막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강한 거품을 야기시켰다라는 건데요. Unfortunately, it is common to see pieces of garbage wash up on beaches or river banks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unfortunately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걸 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는 게 참 흔한 일인데요. 쓰레기, 우리가 강가나 이런 데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쓸려서 오는 거죠. 해변가라든지 혹은 강둑 이런 곳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밀려서 오는 거를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더 그렇겠죠. We know that this trash floating around is not good for the water and also harms marine life.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떠다니는 더미들이 물에는 당연히 안 좋겠고요. 그 물 속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에게도 전혀 좋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Though it's usually not a direct threat to human lives. 물론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가 볼 때 거기 사는 물고기가 죽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에 삶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바닥 자체 그리고 그 해양 생물에게 굉장한 위협이 된다는 거죠. However, at Lake Balender in Bangalore, India, so much waste has been dumped there.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앞문장이
직접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다이렉트하게 오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영향이 없을까요? 하지만 이 인도의 방갈로에 있는 벨란더르 그 호숫가를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서요.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요? A toxic white foam covers the city's largest body of water all year long.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독성이 있는 하얀 거품이 심지어 그 도시의 가장 큰 물줄기를 갖다가 1년 내내 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Now there is 5.3 meters of pollution and just 0.8 meter of water in the lake. 자, 이제 보니까요. 이 물을 이제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호숫가에 있는 아까 그 벵글로르에 있는 그 벨란더르 레이크가 되겠죠. 그 호숫가를 보니까 5.3m의 길이에 이르는 어떤 오염된 그리고 불과 그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0.8m 그러니까 완전히 오염물로 잠식이 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This film is made up of a high concentration of chemicals that is a result of many years of dumping chemicals and sewage into the air's waterways. 자, 그러면 이 독성이 강한 거품은 어떤 것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농축, 고농도 우리가 앞서 봤던 그 concentration 되겠습니다. 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일어난 것이냐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냥 몇 달, 한 1년 이런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 화학물질을 갖다가 버린 그러한 결과로 그리고 이 화학물질 아니라 하수 더러운 오물들을 갖다가 그 일대의 물길에다가 투척을 계속 하니까 그거의 결과로 굉장히 고농도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거품이 된 것이죠. The entire water stream is polluted. 그 전체 물줄기가 오염이 되었는데요. But most of the waste has been collected in Ballander Lake because all other lakes and canals flow into it. 자,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오염이 된 건 맞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쓰레기 같은 경우가 벨란더 레이크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거를 했는데요. 왜 여기에만 쓰레기가 몰려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호숫가나 이런 운하 이런 물줄기들이 다 이 벨란더 호숫가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염물들이 다 떠내려와서 여기에 모인 것이죠. The water was an important source for people's drinking water and crop irrigation.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그냥 우리 인간 세상하고 관계가 없냐? 이것이 아니라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식수, 그리고 농작물의 관계수로로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Now the lake is bad for people's health. 자, 사람의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Not only does the water smell terrible, but it also causes eye irritation, skin rashes, headaches, and more.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not only, 뭐뭐 할 뿐 아니라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도치를 했는데요. 이 물에서는 냄새가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독성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쓰거나 뭐 심지어 마시기라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눈이 굉장히 가렵거나 피부에 어떤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두통 이러한 등등의 사람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On days with strong rain or wind, 자, 강한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요. The toxic substance from the lake, 이 호숫가에서부터 나오는 이 독성 물질이 flows through the air in the areas nearby and impairs visibility. 심지어 이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비가 내렸을 시에는 이 호숫가에만 이제 근처에 머물러 있던 독성 물질들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시야를 굉장히 또 보는 거를 방해하는 안 좋게 하는 즉 가시적인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정말 이 심각한 수질 오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